길이 진짜 와 깨끗하니 정말 좋죠. 케일이 엄청나게 크고 이게 이간의 무농약 케일이 되겠습니다. 무농약 케일인데 한랭사를 씌워가지고 모기장을 씌워가지고 키우니까 벌레 안 먹고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수확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케일은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이제 모종을 심어가지고 모종을 내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 아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네요. 네. 케일은 몸에 정말 좋은 작물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수확해서 케일 주스 즙으로도 만들어 먹고 쌈 먹고 이렇게 하니까 금방 먹더라고요. 사실 이거 다 어떻게 하나 싶어서 할까 하기도 하고 했는데 먹어보니 정말로 이거 뭐 특히 주스 만들어 먹으면 금방 먹습니다. 선우야 이거 좀 뜯자. 이거 뜯으면 이제 간다 집에. 니 먹어야 될 주스다 이거. 우리 큰아들인데 이제 중3이라서 몸이 이제 거의 성인 몸에 다가왔기 때문에 본인도 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케일 주스 오래 살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제 케일 주스를 자기가 뜯어서 이제 먹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벌레들이 이제 출몰하는 시기라서 톡톡이 진짜 뜨겁한 놈 구멍을 다 내는 톡톡이들이 있어서 한랭사 잘 씌워놓고 이렇게 막 방제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아 진짜 톡톡이들 뭐 말도 못 하죠.